한 차례 쌀쌀한 보슬비가 지나간 어느 봄날. 아직 채 개지 않은 찌뿌둥한 날씨지만 약초꾼에겐 이마저도 충분한 봄이다. 아침 이슬 내려앉은 풍경을 벗삼아 산보에 나섰다. 계곡을 따라 올라온 산기슭. 아, 여기 귀한 다래순 나물이 있었네요. 근데 이 다래순은 이렇게 통통하게 부드럽게 자랐을 때 이때 뜯어서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도 만들어서 먹고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나무입니다. 덩굴 형태로 군락을 이루어 자란다는 다래나무. 어, 선생님, 그거 저 칡농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래덩굴이에요. 칡농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칡농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게 이 정도로 이렇게 굵게 자랄라 그러면은 한 몇십 년 자라야 되겠죠. 4월 말부터 5월 초중순 사이. 이맘때면 반근을 진 덤불 속에 숨어 가지 마디마다 보드라운 순을 올린다. 이제 청산 별곡에 보면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하는 노래에 나오는 그 다래의 덩굴 새순입니다. 이제 여기서 열매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토종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 다래순을 채취를 해가지고 데쳐서 말려놓고 묵나물로 보관을 했다가 뭐 정월 대보름에 다섯 가지 나물 또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을 지어 먹고 그랬을 때 먹었던 아주 고급 산나물에 속하는 나물이에요. 이게 예로부터 전해져온 묵나물 풍습. 옛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봄철 새순을 따다 말려 부지런히 갈무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그래서 더 두둑히 배를 불렸던 다래순 묵나물. 근데 이게 가을에 추석 무렵이 되면은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리는데 그 다래 열매를 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설탕하고 섞어서 은근한 불에 장시간 동안 저어가면서 졸이면은 잼이 돼요. 그러면 그 잼을 맛보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잼은 뭐 딸기잼이나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먹어봤지만은 이 다래 열매로 만든 잼은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향도 독특하고 맛도 독특하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잼을 만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산야초가 그렇듯 다래나무 역시도 주는 것에 아낌이 없다. 겨울엔 수액을 내어주고 봄에는 새순을 틔우며 가을엔 실한 열매를 맺는다. 또 그 열매를 이제 약명으로 미우도라 해가지고 위장병, 위암 그런데도 약으로 썼던 기록이 동의보감에도 남아있고 아주 유용한 식물이죠. 흔하게 먹어온 나물천이지만 약용식물로도 손색이 없는 다래순. 촉촉한 봄비에 보드랍게 자란 어린 새순을 한아름 얻었다. 봄 산행의 보람이란 이런 걸까. 이제 이 산에서 방금 따온 다래순을 요 팬에다가 덮어가지고 차를 만들 겁니다. 오늘은 다래순 반찬 대신 다래순 차를 택했다. 맑고 깔끔한 약선차를 만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열과 성이 필요하다.
달구어진 불 앞에서 한참을 허리 숙여 덮고 말리는 고된 작업의 반복. 달의 손을 이렇게 이제 뜨거운 고온에 처음에는 고온으로 팍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마르는 과정에 이에서 이제 점자 온도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달의 손을 이렇게 이제 덮는 이유는 향긋한 향을 갖다가 이제 이 속에 가두는 역할도 하고, 또 달의 손은 독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나물로 먹을 때도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고, 또 차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덮어서 목이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을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덮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덮어내는 살청 과정이 끝나면 주무르고 비비는 유념 작업이 이어진다. 고온에서 덮어가지고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제 수분을 이렇게 좀 날려보내고, 방석에다가 비비면서 유념 작업도 하고 또 수분도 날리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통통한 굵은 줄기의 수분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덮어서 또 꺼내가지고 수분을 날리고 또 비비고, 이런 작업을 수차례 해야만이 차로 완성이 됩니다. 공기 중에 흩어뿌리며 덮어야 잎이 타지 않고 수분이 골고루 날아가는 살청 작업. 이 고된 노동의 끝엔 분명 얻는 것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차, 그게 더 향도 좋고 맛있고, 또 이렇게 만든 차를 손님들한테 접대했을 때 손님들이 아, 처음 맛보는 차의 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달픈 작업을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풋내나던 어린 수는 온데간데 없이 제법 마른 찻잎의 모양을 띈다. 줄기들도 이제 바싹 말랐어요. 이제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팬에 있는 잔 열로 나머지 수분까지 싹 날아갈 때까지 조금 뒀다가, 밀폐 용기 같은데 그런 데다 보관을 해놓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가지고 우려서 마시면은 달의 순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달의 순의 떫은 맛은 날아가고 구수하면서 은근한 단맛이 우러났다. 평온함 속에 찾아온 다도의 시간. 달의 순차 한 잔으로 향과 여유가 있는 오후다. 향 좋다. 긴 겨울 묵나물로 이른 봄 향을 전해주다가도 몇 번이고 덮고 비벼낸 마른 찻잎에 깊은 향 자욱하게 머금는 달의 순. 덕분에 5월의 봄이 더욱 따뜻하게 지나간다. 이게 이제 잎 모양이 산마늘과 닮아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독초인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은 산마늘하고 틀린 점이, 이제 이 줄기를 만져보면은
이게 은방울 꽃은 이 줄기가 동그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이나물, 산마늘 하고 부르는 거는 이 줄기를 만져보면은 각이 져 있어요. 또 잎을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이 은방울 꽃은 향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산마늘은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과 똑같은 맛이나 향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책에 있는 사진, TV 방송 화면에 썩 지내가는 화면만 보고 잎 모양이 너무 닮아가지고 이걸 이제 봄철에 올라오는 새싹을 산마늘 잎이라고 뜯어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맹독초가 이 은방울 꽃입니다. 오늘의 진짜배기는 삼국유사나 승정원 일기와 같은 옛 문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식재료 꿩인데요. 꿩고기라고 하면 요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생치전이라고 해서 꿩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한겨울에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눈 속에 꽁꽁 얼려서 보관한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올 때에만 내놓았을 만큼 맛과 가치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귀한 녀석을 이곳 밀양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옛 속담에 꽝 대신 닭이라고 했죠. 헌데 이곳에 가면 그 말이 반대로 나온답니다. 닭 대신 꿩이 한가득 살고 있는 밀양시 산내면 소고마을의 한 농장인데요. 꿩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지금 많은데. 가까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제가 주다 모이가 있거든요. 예. 이게 원래 예. 이 꿩은 닭하고 틀려가지고 예. 완전 야생에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밥을 주고 사료를 주고 해도 주인을 모르는 의미입니다. 2년, 3년을 키워도 이 주인 모릅니다, 이거는. 저 새끼 때부터, 병아리 때부터 벌써 여기 날카로워가지고 힘없는 놈 먼저 머리를 쫓습니다. 구멍이 빡 나도록 쫓습니다, 이게. 동료들을? 예, 예. 약한 놈을. 아. 그래, 우리가 병아리 불이 자를 때 보면 벌써 예, 예. 한 일주일만 되면 불을 자르거든요. 예, 예. 가져와가지고. 예. 그러면 일주일 만에 벌써 불이가 쫄깃하니까 머리를 약한 놈을 쫓아가 머리가 빠꾸마다고. 저는 꽁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죠. 매는 게 병아리 요만한 게 그런다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별납니까, 이게. 사장님 말씀만 이제 들어봐도 굉장히 키우기가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여기서 이제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적응하고 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조건이 참 좋습니다. 예. 이 평지가 아니고 이 보시다시피 비슷하다 아닙니까? 예. 이다 뭐 물 빠짐도 좋고 물 빠짐도 좋고 네. 네. 이 꽁은 습한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물 잘 빠지고 양지고 이 땅 자체가 황토 아닙니까? 예. 황토를 쫙 묻고 그래서 우리 집은 조건이 참 좋습니다. 당복 꽝과에 속하는 텃세로 한 괴팍한다는 녀석들 거기에 우렁찬 목청도 한몫 거듭니다. 그래서 이름도 꽝이 됐다나요? 그때 소쿠리 가득 무언가를 담아와서 꽝들에게 휘휘 던져주는데요. 사장님 조금 전에 던져주신 거는 뭐죠? 예, 배추잎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잡혀서 다 먹어요. 사과도 먹고 뭐 채소도 잘 먹고
물론 사료값도 절감도 하고 이것들 꼭 사료만 먹는 가면은 이 야채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산에 야생들은 사료가 있습니까? 전부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산에 뭐 나중에 뭐 열매라든가 이런 것만 먹고 살거든. 예. 그래 원래 야생일 때는 주식이 이 풀입니다. 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주는 게 먹이를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가서 먹을 건데 왜 이렇게 예. 일부러 멀리 던져줍니까? 그래 멀리 던져줘도 예. 사람이 겁을 내기 때문에 예. 가까이 안 옵니다. 우리가 여기 던져주나도 예. 진작 안 먹어요. 사람이 우리가 가고 나가보야 자 이제 와서 쫓아 먹지. 이건 들고 오면 벌써 사료통에 가도 다 도망가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키우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하하 참 이거 참 내외도 이런 내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별난 것은 성격뿐만이 아닌데요. 가만 보니 꿩의 생김새가 각각 다르지요. 화려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메추리처럼 이렇게 회갈색으로 해갖고 네. 되게 좀 초라해 보이는 네.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종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보시다시피 저 이쁘게 생긴 놈 있죠. 예. 목에 흰 태가 있고 예. 붉은 색깔 나고 예. 꼬리가 긴 놈, 예. 덩치가 좀 크고 예. 저기 우리말로 장기. 장기. 예. 장기 숭놈. 아, 저기 숭놈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 나는 거 지금 뭐야 까투리 지금 뭐 누가 뭐라 했나 메추리겠나? 예, 메추리겠나? 메추리겠나? 그 저 색깔 나는 게 저게 까투리 암놈입니다. 암놈. 아, 예. 보통 그 암놈이 좀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긴 얘네들은 완전 반대네요. 그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래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꿩은 예, 예. 일부 다 처제입니다. 우리 꿩이나 이런 거 보면 숭놈이 굉장히 좀 이게 뭐라 할까? 좀 예. 무게 있게 보인답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고 좀 멋있게 예. 보여요. 멋있게 보이려고. 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컷 한 마리가 예. 암컷을 몇 마리 정도 거느리나요? 제일 적당한 게 7마리입니다. 7마리. 7대 1. 7대 1. 예. 더 많이 거느릴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거느릴 수 있는데 예. 더 많이 거느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화율이 떨어집니다. 여기 대장이 한 마리 있습니다. 숭놈이. 숭놈이 빡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오면 내 구멍 달듭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인마들이 참 그 터세도 심하고 터세도 세고 안것을 안것을 많이 차지 않으려고 장난 아니네요. 네, 장난 아닌데 네. 오늘은 완전히 금마가 안 보이네 그래. 비교적 수수한 깃털을 지닌 암컷 까투리에 비해서 물감을 칠한 듯 선명한 색상에 현란한 문양을 자랑하는 수컷 장기.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맵시 있는 꽁지 깃털은 과거 병사들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장신구로도 애용됐다는군요. 지금처럼 이 꿩을 사육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꿩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꽁고기를 먹다 보면 뭐 있고 꿩에서 총알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장님도 뭐 어렸을 때 꿩 사냥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그때는 우리 형님들이 그때만 야생 꿩이 엄청 많았거든. 예, 예, 예.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나가지고 잡아오는 거 예, 예. 따라가서 죽기도 하고 예, 가면 아침에 가면 따뜻해요 아직까지 예, 예. 금방 죽기 때문에 그런 걸 그 맛도 드렸고 예, 예. 또 산토끼도 예. 또 이래 뭐 잡아와서 먹고 하는 예, 예. 그런 기억도 남고 그래 꽁을 하고 내하고 아주 친숙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또 한번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 꽁고기의 오래된 역사만큼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새해 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며 먹는 꽁떡국. 가슴살을 저며 꾸덕하게 말린 꽁육포. 진득한 조청의 꽁고기를 넣어 조린 제주도 꽁역까지.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인데요. 오늘은 어떤 꽁고기를 맛볼 수 있을지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간 곳. 먼저 풍경 좋은 곳의 자리부터 잡았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산세가 수려합니다. 야, 뷰가 너무 좋은데요. 풍경 맛집입니다. 풍경 맛집. 이야, 좋다. 그 사이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한상이 등장했죠. 꽝 샤브샤브입니다. 보통 일반 샤브샤브라 하면 육수만 나오는데 여기는 육수 안에 그 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된 거죠? 네, 빼고기가 있습니다. 빼고기요? 예. 네.
샤브샤브 살코기 뜨고예. 예. 뼈고기도 드시고 예. 살코기도 적시 드시고. 살코기는 샤브샤브로 먹고 뼈고기는 이제 푹 익혀서 먹고. 한 마리를 다 드시는 거죠. 이제 뼈고기도 드시고 살코기도 드시고. 샤브샤브도 맛보고 이제 안에 있는 뼈고기도 먹고. 야 이건 뭐 예. 진짜 속담 그대로 꽉 먹고 안 먹고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수많은 요리법이 있을 텐데. 네. 꽁고기를 이렇게 샤브샤브로 해 먹는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꽁고기 자체가 기름이 없고 살고기가 좀 타박하면서 질기야. 예. 그래도 이제 고기 자체가 담백해요. 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하고 잡숫기 좋으라고 샤브를 해가 드시고요. 예. 이제 꽁 그냥 쪄서 하는 꽁탕은 조금 질긴 맛으로 먹고요. 아, 샤브샤브. 고기를 한번 담궈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와사비장에 찍어서 한번. 와. 일단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담백하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육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육즙이 고기 속에 육즙이 막 있어요. 와, 이거 신선한 경험인데. 일반 닭에 비해서 기름기가 적고 고소하다는 꽝고기. 이번엔 새빨간 국물이 구미를 당기는 꽝탕을 한 술 떴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매운탕이에요. 매운탕. 얼큰한 매운탕. 아, 진짜 시원하다. 아, 기름기가 없으니까 너무 시원하네. 깊게 우러난 육수에 탄력 있는 살코기 한 점. 네. 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샤브샤브는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의 일품이고 이건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각종 채소와 꽝고기를 곱게 다져 빚은 꽝만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너무 잘게 점여서 그런지 씹히는 식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돼지고기를 넣은 만두는 먹어봤는데 꽝만두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역시 그 굉장히 담백하네요. 담백해요. 그리고 만두피를 좀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쫄깃쫄깃하게 만드셨네요. 이 꽁만두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꽁 먹고 알 먹고 뭐 또 꽁 대신 닭 등 꽁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여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은 꽝 구워 먹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꽁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속담인데요. 오늘 제가 다녀간 자리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꽝 대신 닭이 흔해진 시대라지만 추억과 역사가 켜켜이 쌓여온 꽁고기의 가치. 그 세월의 값진 맛을 느낄 수 있었던 밀양이었습니다. 옛것이 즐비한 마당 깊은 집. 참 이 우리 문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남들은 보면은 막 그냥 주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연들도 가시각색이에요. 그 제가 정말 하나 차근차근 빠져들면은 정말 마음의 위안도 많이 되고 정말 좋아요. 서암호 옆에 정분 씨의 집이 있습니다. 작은 초가와 항아리가 정겨운 마당.
절구틈 웃자란 풀을 뽑느라 바쁜데요. 전라도 쪽 그쪽 섬절구가 많은데 그래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래 이걸 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는 이걸 잘한 것 같아요. 배운 먹은 게 한 3만 점은 좀 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합치면은. 네. 3만 점이나 되는 골동품을 보관하려고 이 집도 지었습니다. 40여 평 공간을 빼곡히 채운 민속품들. 전시라기보다는 빈자리에 차곡차곡 놓았다고 해야 맞을 정도인데요. 정분 씨가 20살 시절부터 40년 동안 모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불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그 계기는 이제 저희가 그 저 어린 시절이 못 사는 집이다 보니까 주전자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뭐 친척 집에 빌리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왜 저런 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도시로 이제 가서 살면서 보니까는 그때 빌린 것보다 더 좋은 것들도 버려지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아깝더라고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아까운 정도가 범위가 너무 넓어지가 하고. 그 때문인지 민가에서 사용한 생활용품이 많네요. 주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정말 좋은 거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자기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아우 저거 도시락이네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저 요강단지 봐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 바구니 같은 거는 제가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그 옛날에 사람들은 이 바구니 하나도 여기를 발랐어. 오래 쓰려고 발라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저는 이런 게 더 애착이 가고 이런 바구니도 엄마 이거는 지금도 흔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건 지금도 흔하게, 지금도 흔하게 있지만 이를 쳐다보면은 지금 이거는 쌀이대로 만드는 바구니인데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다 깁었어요. 철사로 이렇게 깁어서 이렇게 다 잘라내버려도 될 거를 다 그냥 이렇게 깁어서 썼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예. 저 어린 시절의 삶을 생각하면 저인데는 이 골동품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거를 만들었던 분이안 또 이거를 사용했던 사람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저인데는 모든 게 힐링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도 힘들게도 했는데 수 하나하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를 하면서 다 인내하고 참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 조상들은 많이 지혜로웠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이게 뭐 손으로 다 만드겠네. 네. 그래가지고 천을 아끼기 위해서 뒤꿈치를 좀 더 하나를 더 입혔어요. 이 바다하고 잘 다른데. 그런 우리 조상의 지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알뜰하게 사라지겠죠, 그죠? 박물관에서 봤거나 시대극의 소품으로 사용되는 아주 오래된 물건들. 어디서 이 많은 걸 구했나 싶은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짐 지고 다닐 때는 뭐 요걸로 가지고 다 멜빵을 해서 지고 다니는 시신권이라는 거고요. 요게 손으로 다 만드는 손바느질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음행으로 이렇게 조고리를 손으로 다 만들어 입어서 입었어요. 요거는 우리 그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입었다는 건데 어릴 때 엄마가 요거를 그 입어줬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 이제 놔줬는데 이렇게 요것도 보면은 엄마가 다 손으로 다 입었어요. 어머니 생각나서 많이 울었죠. 울고 오빠는 지금도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너무 이제 엄마 생각에 그러니까 좀 오빠가 많이 보자였고. 정분 씨는 6남매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주전자 하나 못 살 만큼 가난했지만
엄마는 억척같이 일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멀리 떠나셨습니다. 요거는 애지나 다리밀질을 할 때 이렇게 숯을 넣어가지고 배를 잡고 이렇게 다리밀을 이렇게 다린 거야. 옷을 다린 거야. 알겠지? 애지나 원앙은 요거였어. 애지나 원앙은 요거야. 할머니가 요거 한번 닦아갖고 해줄게. 요 원앙은 요거고 그거는 두부를 사세요 할 때나 상녀가 났을 때 하는 거야. 그거는 부산 사는 딸이 잠시 맡겨둔 손녀는 요즘 정군 씨의 가장 친한 말벗. 옛날 어려웠을 때 생각을. 네, 그 어려울 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지혜를 배웠잖아요. 어렵게 배우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요새 제가 저 우리 손녀를 지금 귀여워하면서도 계속 호미지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지 잠재의식 속에서 나중에 더 발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게 하고요. 소가 오는 거를 알기 위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다섯 살 예진이에게 외할머니의 골동품은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아마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걸요? 정분 씨는 손녀와 있으면 심심할 새가 없는데요. 주렁주렁 열린 앵두도 추억거리.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집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를 예인데 보여주면서 잡아서 병아리를 보라고 줬는데 그 손이 저희 옛날에 엄마 손이 우리 애들 손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그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그 연세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밥도 배부르게 못 드셨잖아요. 그 시절에는요. 그래서 이런 그 생각하면서 이런 손녀인데 이렇게 예쁘게 입에 이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저도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나이 들수록 엄마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장담 그고 밑반찬 만드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는데요. 아 이거는 요 이게 이제 몇이 그거에. 아 진짜 맛있어요. 그럼 요 한 씹게. 진짜 살구 같네. 네, 엄청나게 알맹이도 커요. 살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쓰던 바구니를 꺼내왔습니다. 어린 손녀에게 얼굴도 모르는 외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고단했던 엄마 인생이 담겨있는 유품. 하지만 손녀에겐 뒷전이죠. 지금은 물놀이가 더 신납니다. 예진이 얼굴이. 네. 전시회도 썼었고, 예. 그, 이제, 이, 지금은. 제가 우리 손님들인데 상추나 뭐 국이나 이런 것들 때 조금씩 떠주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셔요. 몇 해 전 정분 씨는 농가 맛집을 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민속품이 손님상을 차릴 때 쓰이는데요. 장사라기보다 옛 추억을 나누는 거라네요. 아카시아가. 지금 이제는 철이 조금 지났는데 필떡말떡할 요 시기가 아, 정말 맛도 있고 향도 좋아요. 누구든지 배를 고픈 사람인데는 밥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반찬이 꼭 없어도 이렇게 찬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돈을 줄 수 않고 늘 어머님 생각하면서 아, 정말 그때 가서 그 집에 가서 이런 밥을 먹었더니 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우리 몸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농가 맛집을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 종갓집이던 정분 씨 집에는 늘 객들이 찾아왔는데요. 엄마는 사람들을 빈속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차려준 밥상을 누리지 못한 친정엄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박물관에 가면은 박제식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손대지 마세요. 유리의 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어떻게 이거를 애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시회 두 번은 그냥 노면에다가 했었어요.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 게 그죠. 돈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도 여기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26년이 됐습니다. 엄마가 생각나면 꺼내보는 물건들. 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엄마에게 받은 내리 사랑을 손녀에게 전합니다. 5살 예진이가 외갓집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분 씨, 오늘따라 엄마가 더 그립습니다.